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기본공제를 올리고 2주택자 중과세는 폐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내년부터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여야가 12월 8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종부세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 12월 15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상 여야가 쟁점이 됐던 그 부분들을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본 공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현재 종부세 계산할 때 11억을 공제받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12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올렸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현재 6억 공제인데 이것을 9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최대 18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주택자 중과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중과세율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 불문하고 주택을 세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3주택 이상 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앞으로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과세표준,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면 주택 공시 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기본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이 12억 이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2억 초과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실 여당에서는 이 중과세율 자체를 없애려고 했죠. 그냥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든 과세표준별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자라는 거였는데, 야당에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처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고집해서 여당에서 그렇게 받아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조정지역의 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해도 종부세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세율을 현재 기준대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6에서 3.0% 이 세율을 쓸 건지, 아니면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0.5에서 2.7% 이 세율 구간을 사용할지, 이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적용할 때 과세표준이 12억 이하는 기본세율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기본세율도 0.5에서 1.0을 쓸 건지 아니면 0.6에서 1.1을 쓸 건지, 이건 역시도 지켜봐야 하고, 12억 초과에 대해서 중과세율 적용할 때도 최대 세율을 6.0%를 쓸 건지 아니면 5.0%를 쓸 건지, 이건 마찬가지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7월 달에 이렇게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종부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었거든요. 이제 여야가 이 발의안을 놓고 협의했다면 아마도 세율은 0.5에서
2.7%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기본세율이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중과세율 적용할 때 아직 확정된 거 없고 개정안 통과될 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영상 자료 만들 때 이게 확실하게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게 아니라서 제가 기사를 보고 자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실 기사는 한국경제 이제 오형주 기자님과 고재현 기자님이 12월 8일 날 올린 기사입니다. 종부세 완화, 부과 대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는 기사에서 보면 이제 12월 8일 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뭐 이렇게 기자회견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0.6에서 3.0% 이 기본세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날짜로 12월 10일 날 올라온 연합뉴스 박용주 기자님과 광민서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종부세 과표 12억까지 중과배제 라는 기사에서는 0.5에서 2.7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주택 이상에 대해서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기본세율, 12억을 초과할 때 중과세율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기사에서는 이 내용이 없고 그냥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세율을 5%로 한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확실한 게 좀 없다 보니까 실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기사에서는 그 내용이 없지만 세부담 상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정부에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50%로 가자라는 입장인데 앞서 종부세 중과세율에서 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유지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만 300%로 가고 나머지 경우는 150%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건 2023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정부가 올해 9월 1일 날 이런 종부세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과세표준 그러니까 기본공제 뭐 6억을 9억으로 11억을 12억으로 올리는 것 자 여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주택분 종부세는 종전규정 지금 기준을 따르는 거고 세율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세율이든 중과세율이든 이 법 시행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주택분 종부세는 역시나 종전규정이고요. 세부담 상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주택분 종부세는 종전규정. 그래서 새롭게 바뀐 건 내년부터 내년 종부세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이게 올해 12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바로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내년부터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종부세 체계로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면 이 과세 대상자가 올해 123만 명에서 내년에 66만 명, 약 60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 절반가량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지 확실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15일쯤 예상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실제로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유지가 되는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기본 공제 금액이 올라가고 2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어쨌든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팔려고 하셨던 이 주택자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보유 전략을 잘 짜시기 바라고요. 3주택 이상이신 분들도 물론 세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일정 구간에서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중과세율 최고 세율도 조금 낮춰지고 그리고 이 중과세율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보유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